아, 너 오늘 아주 좋았어, 너. 아. 저 인간이 운동 간다 그러더니 왜 술집 앞에 있는 거야? 왔어 오빠? 아, 예, 아, 예.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아, 이게 차가 좀 막혀가지고. 저게 진짜? 강경수! 이진아, 네가 여기는 당신 그동안 운동 다닌다 그러더니 이 여자 만나러 다닌 거야? 아, 왜 이래 진짜? 어쩐지 내가 이상하다 했어. 오빠, 이 아줌마 누구야? 나 이 사람 와이프다. 왜? 너 내 손에 죽어볼래? 너 때문에 일도 못 해먹겠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예. 오빠, 나 데려다 줘야지. 이것들이 진짜 강백호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 하기는? 나 지금 대리뛴다. 대리운전. 내놔. 뭐라고? 아유, 죄송합니다. 아니,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할 것이죠. 아, 너 나를 대체 뭘로 보는 거냐? 내가 이렇게 한심한 놈으로 보여? 아니, 내가 우리 아들하고 있다가 나가서 여자랑 히덕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고? 아,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되잖아. 너 잠 좀 자라 그랬다. 너 맨날 잠 모자라서 아침에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운전한다 그럼 나 기다리라고 잠도 못 잘 거 아니야. 아니,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냐? 진짜 내가 걱정돼서 그랬단 말이야? 아니, 그럼 네 걱정을 누가 하겠냐, 이 강백호밖에. 미안해, 정말. 그래서 몸에 담도 들고 파스도 붙이고 그런 거야?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장 그만둬. 이거 봐, 내가 이래서 말을 못한 거야. 그만두긴 왜 그만둬? 요즘 얼마나 살만 나는데. 홈쇼핑한다고 당신한테 야단 맞던 강백호는 이제 없다 이거야. 두고 봐, 내가 우리 혜찬이 보란듯이 키우고 말 테니까 내 몸이 부서져서라도. 강백호. 뭐냐 이게, 눈깜짝. 그래, 잠깐만. 이게 뭐야 이게.